갈매기 싫어하는 제 PD. 계단을 통해 영일정을 올라와 보면 탁 트인 와.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게 물 위에 떠있는 기분이네요. 산에서만 봤지, 정자를 물 위에서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진짜 물멍 때리기 딱 좋은 자리. 물을 보며 멍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일명 물멍하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물멍하고 싶을 땐 영일정 기억해 주시고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좋은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기 놀이공원 있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 그러게요. 저기 위에 산 꼭대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뭐죠? 롤러코스터. 바다 보면서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이름은 뭐라 해야죠?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 걷는 길이라고. 아, 잘 만들어놨네. 공중으로 걷는 길. 아, 공중에서 걷는 길이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볼까요? 아, 대체 뭘까요? 조금 더 올라가자 국내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어머,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너무 높은데요? 신기하네요. 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동그랗게 있는데 저 걸을 수 있나, 저거? 스페이스워크의 총 길이는 333m. 곡선형 철로를 통해 공중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죠? 네. 또한 최대 높이가 25m 정도로 걸을 때마다 아찔함을 선사한다는데요. 이를 체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무서워 보이셨네요. 아, 혼났어요. 너무너무 혼났어요. 오, 근데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무서우신데. 달달달 떠면서도 올라갔어요. 어제는 중간까지 밖에 못 가고 오늘은 완주했어요. 손자도 같이 손 꾹꾹 잡고. 할아버지는 저 없으면 못 가고 저는 할아버지 없이 못 가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 했어요. 아, 저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저는 빠꾸 했어요, 빠꾸 했어요. 무서워서 막 속이 울렁거려서 못 가. 한 번 안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세요. 내가 지고 있을게, 갔다 오자. 출렁출렁해요, 출렁가득하고 똑같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가볼 만해. 올라가 보세요. 아, 재밌어. 왔으니 올라가 보긴 가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시민들의 체험 후기를 들으니까 약간 떨리는 느낌이에요. 스페이스워크에 입장한 최 PD,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명이 어디 있어요? 마치 본드로 두 발을 붙여버린 듯 중간 구간에 멈춰섰습니다. 야, 이거 민폐인데요. 하긴 안 갈 거야, 최피디님. 거기 서서? 가야죠, 집에 이제. 어? 아니, 왜 거기서 사람 구경을 해요? 하지만 최피디, 포기가 없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최피디. 잠시 뒤 정상에 다다르자 포항시가 한눈에 담아집니다. 여기가 진짜 정상입니다. 제일 높은데 진짜 예쁘긴 하네요. 여기가 지상에서 25m 지점. 보이시나요? 저의 이 흔들림 저 제가 흔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곳곳에 중독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무섭대요. 스페이스워크가 바람이 세면 셀수록 약간 흔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찔함 그리고 오싹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앉으면 안 될까요? 와, 진짜. 이 정도 계단에 이 다리가 후들후들 걸린다는 건 진짜 그만큼 스릴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와. 스릴 만점이죠. 내려와서도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